네, 안녕하세요. 정수현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서 토리의 땅땅 교실을 맡게 된 권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땅쌤. 네, 땅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망하고 뭐 비트코인도 망하고 그렇다고 사실 집을 살 돈은 없고 뭐 어디 투자해 볼 데가 없나 하다가 땅이라는 새로운 뭔가 개척지를 찾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피디님이 저한테 여기 오면 땅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오게 됐거든요. 개척을 이제 하셔야죠, 스스로. 아, 스스로? 네, 네? 저는 가이드만 할 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집 때문에 결혼을 좀 머뭇거리는 우리 MZ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살 집이 없으니까 결혼도 굉장히 망설여지게 되고 그렇다고 뭐 1년, 2년 단위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집을 사기에는 내가 대출을 하기에도 너무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이래서 요즘 뭐 굉장히 뭐 오피스텔형 주택 상품 아니면 뭐 실버타운 뭐 이런 주택 상품들이 새롭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거지 트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방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이나 이제 생숙이나 도생이라고 간단하게 짧게 이제 언어로 얘기하는데 생숙이요? 네,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주거에 대한 그 상품들이 요즘에 몇 년에 최근에 꽤 많이 파생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대한 아무래도 대출이라던가 뭐 세금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틈을 이런 상품들이 들어가서 또 대중들한테 요즘에 인기를 얻고 어필되고 있는데요. 네. 너무 투기 자금들이 너무 많이 녹아들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꺼질 거품이라고 좀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집값은 진짜 거의 폭등하다시피 했잖아요. 뭐 3억 원이었던 집값이 거의 2배 가까이 뛰고 뭐 10억이었던 집이 뭐 30억 가까이 뛰고 이런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없지만 근데 땅값도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땅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근래 이제 시화공단이라고 있어요. 시화공단이요? 네, 경기도 시흥시 안산 옆인데 네. 그 시화공단이라고 국가사업단지 아주 크게 있는데 시화공단 땅값만 해도 올 1, 2월 달에 평당 400 후반에서 500 초반 선이었는데 네. 지금 불과 지금 7, 8개월 만에 500짜리가 한 700 후반까지 뛰었고 네. 그래서 지금 800까지도 지금 땅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시화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지금 평균 가중치가 전체적으로 20, 30%나 뛰었기 때문에 토지값도 만만치 않게 지금 뛰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좀 전문가들 입장으로는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땅값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그 투자 그 상품들은 네. 지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지지선이 있는 강한 이유가 뭐냐면은 진성 수요자, 실수요자, 네. 꼭 쓸 사람들 그러니까 진성 수요자의 자금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퍼버져 있으면 그 지지선은 잘 안 무너져요. 근데 가성 수요자, 투기적인 분들 네. 네. 투기성 자금이 가성 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거는 폭탄 맞듯이 확 꺼지게 돼 있어요. 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명동만 봐도 명동 이태원만 가도 지금 통통비었어요. 네. 통통비었는데 지금 그 건물주인들이 빌딩주인들 뭐 꼬마빌딩이나 건물주인들이 대한민국 따지면 상위 다 0.5% 이내에 있는 사람들 급수거든 전부 다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서류를 하나하나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부실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실률이 상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메커니즘 가다 보면은. 네. 땅땅! 저는 이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걸 할 때도 저만의 약간 원칙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30%의 수익률을 바라고 했다가 결국엔 그게 이제 급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30%까지 간 경우도 많고 뭐 마이너스 막 80%까지 간 경우도 있거든요. No! God! Please! No! No! 근데 이제는 약간 바꾼 게 뭐 2, 3%의 수익률만 나와도 아 그냥 이 정도면 뭐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럼 22살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뭔가 투자 원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기본인데 이걸 좀 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금융권 대출을 어느 정도 일으키셔야 되는 거고 요즘에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워낙에 금리가 싸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자본과 금융권 대출을 가능한 풀로 일으켜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지 위주로 땅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원형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맨 땅을 자연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냥 흙밭.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논이나 밭이나 네. 그걸 이제 답이나 전이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답이나 전이나 뭐 과수원 용지 또 임야 산이 있잖아요. 네. 산이나 그런 거를 이제 원형지라고 하고요. 그 자연 땅, 생 땅, 원형지를 사가지고 그 단순히 시세 차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동네가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 그 토지를 개발해서 상품 그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 매각을 해버로 태셔야 그 시간에 있는 이익보다도 엄청나게 한 뭐 한 10배, 20배 되는 그런 파괴력에 대한 수익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땅 쌤이 이제 원형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네네. 정말 원초적인 땅, 흙, 뭐 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원형지를 상품으로 개발을 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맨 땅에서 맨 땅으로 시간이 지나서 기한의 이익을 먹는 그런 게임에서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 소위 이제 세금을 털 수 있는 공제, 네. 공제할 수 있는 루트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단계로 와서는 원형지를 네. 개발 절차를 거쳐가지고 네. 하나의 상품을 만들잖아요 저희가 뭔가 뭐. 개발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아 그게 말씀이신. 아니고요 지금 네. 말씀드린 개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토목공사비, 인허가비, 아. 뭐 측량비, 설계비 각종 이 들어가는 개발 비용들 그렇죠 그런 아. 개발 비용들을 저희가 매입자료를 잡아가지고 오.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나 소득세에서 공제공제가 돼가지고 오. 많이 세금이 많이 다운됩니다 굉장히 괜찮네요 네. 저희 뭐 네. 사업할 때도 뭐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아. 네. 오,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뭔 얘기냐면은 제조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 원자재를 갖고 와가지고 가공을 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게 제조업인데 이 토지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네. 원형지라는 원자재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개발이라는 가공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전원주택지라던가 뭐 그런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빌딩 용지 뭐 심지어 이제 더 나가서는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용지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용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발 비용들이 다 공제가 돼가지고 아. 세금이 많이 절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좀 그 더 세금을 더 파괴력 있게 줄이시려면은 네. 이게 이제 3단계예요. 원형지에서 원형지로 파는 거, 원형지에서 개발된 용지로 파는 거, 네. 원형지에서 개발된 용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그 니즈에 맞게 그 입지에 맞는 그 시장성의 니즈에 맞는 그 건물을 져서 파는 거. 오. 그래서 건물을 져서 파는 거를 건부지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건물을 져서 팔게 되면은 또 건물에서 세금 터는 채널들이 또 많아요. 예, 그래서 토지에서 토지 개발에 의한 세금 터는 그런 채널들로 세금을 많이 털고요. 그리고 건물을 졌을 때 또 건축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매입자료가 많이 발생하기 아. 때문에 또 세금을 더 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물 져서 마지막 판매를 하는 게 제 네. 세금을 많이 절세하는 길입니다. 아. 예. 박효근의 땅땅교실! 제가 오늘 토린이 땅땅교실 첫 번째 시간인데 저는 땅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금리 이야기도 나왔고요. 뭐 법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뭐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정말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이 토린이 땅땅교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토지는 그 주택을 포커스로만 절대 보지 마세요. 땅이라는 거는 집만 짓는 용도가 아니에요. 토지로 인해서 부동산의 근본 근원은 항상 땅이에요. 토지. 네. 그 토지에 의해서 모든 건물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초적인 토지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그 다음에 건물도 쉽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토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박효근의 땅땅교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